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쉽게 알려주는 형 제레미 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자동차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인 변속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차량에서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와 변속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차량에서 변속기는 엔진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속기는 영어로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줄여서 미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트랜스퍼 케이스, 사륜 구동일 경우에만 있고요. 사륜 구동이 아닌 차는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고 다음 디퍼렌셜, 그 다음에 바퀴로 이렇게 동력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변속기가 엔진과 디퍼렌셜 사이에서 기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변속기가 이 중간에 위치해서 기어를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즉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엔진이 회전수와 토크가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내는 그 회전 구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엔진 회전 구간에 따라서 이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엔진의 RPM, RPM은 Revolution per Minute이에요. 그래서 분당 엔진 크랭크축의 회전수를 나타내는데 RPM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이제 토크랑 마력이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이상 되면은 토크와 마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토크와 마력이 효과적인 보통 이 중간 영역이 되는데 이 영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한 겁니다. 엔진이 정차 상태에서 아이들링 할 때 보통 600에서 800rpm 사이에 엔진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속기에서 차가 출발을 할 때 차의 속도가 증가를 하려면 엔진 rpm이 점점 올라가야 돼요. 수동기어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이 자동차가 출발을 하고 속도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1단에 놓고서 엑셀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엔진 RPM이 뭐 2000, 3000, 4000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한 6000, 7000 이 레드 존에 갈 때까지 1단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속도는 얼마 안 나요. 한 2, 30km, 40km 뭐 요 정도 가는데 벌써 RPM이 한계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요 기아 B를 변속을 해줘서 RPM이 내려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엔진 회전 구간을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기아 B를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좀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차가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힘은 더 적더라도 빠른 회전수가 필요하겠죠. 바퀴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기아 B로 해결을 하는데 1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3.5: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엔진 크랭크축이 3.5 회전을 할 때 변속기의 출력축이 1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단 기어 B가 1:1이다 하면 엔진 크랭크축이 1 회전을 할 때 똑같이 변속기의 출력축도 1 회전을 하는 거죠. 아까 1단에 비하면 힘은 더 적지만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지게 돼요. 변속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어 B를 변환을 하면서 우리가 엔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 구간 사이에 머물게 하는 게 변속기의 역할이에요. 변속기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자동하고 수동으로 크게 두 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 기어는 또 작동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랜스미션은 토크 컴퍼터와 플래네터리 기어를 사용한 일반적인 트랜스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벨트를 사용한 CVT 트랜스미션도 있고 듀얼 클러치가 들어있는 듀얼 클러치 자동 트랜스미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역할은 다 같은 거예요.
기압이를 변환을 해줘서 엔진의 유용한 구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오늘 영상에서는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동차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ace. Coke and Patron, Patron, Coke and Patron. I've been drinking, I'm driving, my texting is speeding. I swear that I ain't going home. If you're home on my phone, it won't leave me alone. I'm like Steve, I'm like Coke and Patron. I'm on that.